여러분 그 휴지통에서 파일을 지웠어요. 휴지통 비우기 했어요. 그럼 그거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아니 못 살려요. 그죠? 또 USB 메모리는 어때요? USB 메모리? USB에서 여러분이 파일을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실수로 중요한 파일 하나를 막 지웠어요. 복구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굉장히 뼈아픈 일이죠. 이런 실수로부터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이즈워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이즈워스 설치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창에 삭제 파일 복구 이즈워스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면요. 여기 두 번째 이즈워스 데이터 리커버리 위자드 이렇게 떠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그 데이터 리커버리 해서 보세요. 간단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에 손실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내가 윈도우즈 버전, 윈도우즈이면 윈도우즈에 대한 거, 맥킨토시 맥북을 사용한다 그럼 맥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윈도우즈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그 비교가 나왔는데 얘는 무료예요. 거의 체험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료 평가판 다 있어요. 데이터 리커버리 위자드 프로 그리고 리커버리 위자드 프리에서 일단은 다운로드 받으라고 나오죠. 복원 가능한 데이터 크기 2GB 그리고 얘네들은 무료 평가판 다 보이죠. 한 번씩 써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 복원 가능한 데이터 크기 제한이 없다고 떠요. 확인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지원되는 기기들 여러분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써보고 말 거면은 여기에서 우선 연습 삼아 데이터 리커버리 위자드 이거 무료 버전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시고 나중에 실제로 어마무시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또는 어떠한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데이터를 손실했을 경우 이렇게 유료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무료 다운로드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40.4메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운을 받아요. 받으면은 이렇게 여러분 exe 파일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를 이제 누르면 설치가 진행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실행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눌러줘요. 그리고 설치에 사용할 언어 우리는 한국어 코리안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다음 그리고 뭡니까? 예, 수락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설치 위치 선택이라는 게 뜨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C 드라이브를 만약에 복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C 드라이브가 아니라 다른 뭐 D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보기 눌러서 거기다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USB 메모리에 있는 어떤 파일을 복구해 볼 겁니다. 따라서 C 드라이브에 그대로 설치할 겁니다. 자, 확인.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이렇게 뜨죠? 예, 설치 눌러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저스 데이터 리커버리 위자드가 설치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주 맹렬한 속도로 깔리고 있지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설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 환경 개선 프로그램에 가입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저는 빼겠습니다. 빼고 완성하면은 우리 컴퓨터에 제대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나와 있고 저는 USB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USB 메모리, 얘가 하드는 용량이 좀 있으니까요.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제가 지웠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자, 여기 제가 USB 메모리 이렇게 있어요. 자, 이 USB 메모리에서 파일을 제가 이제 삭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삭제해 볼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yinfo363738 이 세 개의 파일을, 자,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제가 이동한다면서 모르고 삭제를 했어요. 어떻게? 딜리트. 그럼 이렇게 USB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영구적으로 삭제하겠냐고 물어봅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눌렀어요. 자, 이렇게 하고 창을 닫았습니다. 이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이죠? 그럼 따닥 눌러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스캔. 자, 이제 이 이름 파일을 찾겠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모든 파일 유형 나오는데 나는 그 파일이 잃어버린 파일이 문서다. 문서에 체크를 해버리세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빠른 스캔이 있고 딥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빠른 스캔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휴지통을 비웠다든가 뭐 했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한번 쭉 훑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딥 스캔 같은 경우에는 깊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이 자료가 실제로 저장되기 위해서는 트랙과 섹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러한 곳들, 즉 그 트랙과 섹터에 파일이 각각 들어가 있는 그 위치들 있죠. 걔네들을 하나하나 검색해서 잃어버린 파일들을 검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딥 스캔이에요. 그러면 지금 USB 메모리도 용량이 작은 거거든요. 제가 제일 작은 거를 일부러 골랐어요. 근데 이것도 딥 스캔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하물며 하드디스크,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하드디스크 어때요?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크겠죠. 그러면 그 애들을 딥 스캔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여러분 학습을 위해서 한번 딥스캔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딥스캔 결과, 자, 여러분 이렇게 완료가 다 되었다고 뜨죠. 그래서 발견된 파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딥스캔 결과에 기존 파티션 특별 손실 파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실수로 삭제한 파일만 보면 되죠. 그래서 저는 문서 이걸로 누르겠습니다. PPT 파일이기 때문에 문서 이렇게. 자, 그럼 문서가 뜨면은 여러분 이렇게요. 작성자 순서로, 자, 여기 특별 손실 파일에 보면은 PDF 문서냐 오피스 문서냐 이렇게 떠요. 참고로 이 구성은 여러분이 프로그램 어떤 폴더를 갖고 있느냐, 어떤 파일을 삭제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저는 오피스입니다. 파워포인트니까요. 오피스 따닥 그랬더니 더 세부적으로 물어봐요. 파워포인트니 워드니 엑셀이니. 파워포인트 따닥. 그러면 작성자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JUNG 정, 바로 이것이 작성자로 되어 있는 이 파일입니다. 따닥. 이렇게 열면요, 정이라는 이름으로 삭제했던 파일 목록이 쫙 떠요. 이렇게 확인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뭐예요? 바로 저는 오늘 날짜 확인되죠? 그러면 이 세 개의 파일, 참고로 여러분 요거 밑에 하단에 보시면 큰 아이콘 보기 이렇게, 그 다음에 자세히 보기, 마지막 미리 보기 이렇게 떠요.
참고로 사진 파일인 경우에는 미리 보기를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도움이 되겠지요. 자, 그럼 저는 세부 정보로 눌러놓고 이 세 개의 파일을 이제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파일 찾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밑에 선택된 파일 세 개 171KB 보입니까? 복구! 자, 발견된 파일 복구 보이죠? 복구 눌렀습니다. 그러면 복구한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잃어버린 드라이브에 저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제 컴퓨터에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내 문서 안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뭐라고 만들 거냐? 복구 문서. 자,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복구 문서. 엔터 꽝 하고 확인. 자, 복구 문서 확인.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복구 완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용자 내 문서의 복구 문서 안에 딥 스캔 결과 해가지고 특별 손실 파일, 오피스, 파워포인트, 정 하니까 어때요? 세 개 파일이 다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확인됩니까? 이렇게 복구를 하면 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저는 USB에 해당 파일 몇 개만 이렇게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사진 파일, 비디오 파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폭넓게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